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 첫 타는 날려줬고요. 김정호 초반부터 탈출기를 뽑아내는 형. 네. 네, 은신이 그래서 쉽게 좀 빠진 느낌인데 그래서 존재진으로 좀 안전하게 이제 경기를 돌아서 가면서 한번 해야겠죠? 자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꾸준히 드리블을 해줘야 돼요. 김용호 선수 기회를 내주면 안 됩니다. 어! 자! 아 찌르고! 덩키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격적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네. 초식간에 지금 반피가 날아갔어요. 역시 자, 계속 은신 상태 유지하면서 드리블 시도하고요. 네, 공나방이나 뭐 이런 기술들은 거리 두면서 예, 힘까지 좀 포킹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자, 동나방 던지는 거 보고 여라리는 저랑 하고 격화를 놓을 거 대비해서 나무토박 들어주고 아, 서로 짝짝 맞는 플레이 하고 있어요. 정말 좋습니다. 3작전 잡히면! 아~ 잡았어요! 세기! 맞추기 놓고 존재진 설치 안 돼 있죠. 테리기! 이렇게 빨리 깔아야 돼요. 자,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암살자가 드리블 시도한다. 그럼 다시 역전 나올 수 있죠. 결국 근접을 해야 되고 근접에서 역세가 훨씬 더 강하다. 와! 오, 큰일 날 뻔했어. 여기다 해롱 안 하면 진짜 바로 죽습니다. 한 번에 연타 기회를 좀 맞이해야 되는데요. 네. 자, 나뭇잎 열풍으로 공중 쿠버 노렸지만 뒤구르기가 헛발질해서 콤보기 못 잡았고요. 네. 그렇죠. 저 헛발질 했습니다. 자, 은신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고 있죠. 자, 뒤쪽! 자, 끌어오기가 물론 타이밍은 좋았습니다. 아 걸렸어요. 자 체력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1분. 네 반면에 탈출과 공도 좀 아껴놓으면서 아니, 사용도 하지 않는 모습이 역사 최적인 선수. 네. 지금 뭐 거의 공격을 이렇탈 한방 콤보로 못 맞았는데 또 은근히 누적 데미지가 만만치 않아요. 네. 조금 데미지가 빠집니다. 네 한방 콤보 시간 없어요. 성공을. 어차피 승부 걸어야 돼요. 네. 네 자, 50초. 50초 남았으면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천천히 계속 갈가먹는 플레이. 김용호 선수. 네, 반면 한 번만 잡히면 이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처럼 탈출기도 없고 네. 할 때. 자, 승부수 던진 최성진. 네, 불구키고 앞으로 가서 이제 좀 잡겠다라는 생각인데요. 한 번 더. 이거 보자. 이게 보자. 이게 가져가는 네. 암살자의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한 번 더 빠졌고. 이대로 드리블 계속 네. 시도하면 승산은 있어요. 네, 한 10초 내에 한 번만 상대방을 공중으로 네. 띄워주면서 동남아가 콤보 한번 넣어줘야 돼요. 커브 치고. 뽑아야 시간을 넣었어. 자, 이거는 KO를 노리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판정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의도고요. 네. 그렇죠. 자, 계속 갈가 먹기를 시작하면 네. 역사가 답답해요. 네. 자, 또 체력 계속 뽑아주고 있어. 5초 안에 이거 이렇게 못 잡으면 자 지금부터는. 그렇죠. 자, 최동진 무조건 도망가면서 붙어요. 최동진 판정. 최동진 붙어서. 판정까지 확실하게 끌고 갔습니다. 아, 최동진 표정이 약간 좀 최동진 표정이 안 좋네요. 내가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표정인데요. 네, 피 채운 게 많거든요. 역사는 살짝 이기자. 역사는 역시. 네, 끝까지 드리블. 그렇죠. 네. 아빠 어차피 뭐 근접전 타격전은 상대가 안 되는 직업이니까 결국 이기기 위해서 최다 경기를 길게 가져가는 모습이 좋았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 데미지를 계속 쭉 한 만의 반피는 솔직히 정무입이가 있고요. 그렇죠. 이기기 위한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게 한 번의 콤보를 허용하고 하더라도 자신의 탈출기와 은신을 최대한 길게 가져서 판정을 노리는 갈가먹기 플레이 적중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너 최선 선수가 장기전 좋아하는 선수고 형들은 2번을 끄는 선수거든요. 네. 그런데 요렇게 더욱더 포인트 위주로 나가던 선수 걸리면 판정에서 피해를 지네요. 네, 그 판정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불구 결국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그런 것마저도 빠르게 피해주면서 피해량을 누적시키는 모습 롤링폴링 김경 선수 아 지금이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 그럼요.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 보이치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될 정도로 뭐 세게 맞았죠. 거의 그 다음에 1분 3초는 계속 피가 깎입니다. 최동진 암살자를 못 잡았어요. 그쵸, 계속 은신 상태. 네. 멀리서 도망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쵸. 자 이런 지능적인 플레이 이런 그러니까 빨리 4초 만에 끝난다는 건 인파이팅이라는 거 아니에요. 인파이팅 아웃파이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두 가지가 다 되는 선수예요. 김경호가.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이제 아웃복싱을 이제 네. 하고 있는 거고요. 단원건대 최성진 아주 완벽한 역사다운 경기가 이번부터 나오지 않으면 아 좋지 않습니다. 네 방금 전 패한 우리 김정구 선수가 응원해주고 있네요. 네. 빠르게 수습하고 네. 저쪽으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하죠.
네, 자 여기 시작됐습니다. 자 분투와 함께 먼저 선타 넣고요. 어? 자 오늘 이겼다. 자 인파이트가 들어와. 오히려 강력하게 몰아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김경우 선수. 네, 또 은신 잘 들어가 있고요. 처음부터 동남아 잘 묻혀주면서 페이스를 아주 잘 이끌어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들어갈 때 들어가고 빠질 때 빠지는 플레이. 네. 빨리 끝내는 것도 거듭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우예요. 40초 잡았죠? 정무입이 아, 좋아요. 자, 세게! 세게! 발구르기 세게. 망설임 없이 사용해준 플레이 좋았고요. 저렇게 발구르기 깔아놓은 데에서 콤보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네. 또 착착치레로 툭툭툭툭 쳐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또 시간 벌면서 둥지진 올 때까지 그렇죠. 계속 적을 도끼! 잡고! 자, 일로! 나무 피해 반! 나무 피해 반! 나무 피해봐! 치고 던져! 도끼들 위에!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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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들! 시들! 시들! 괜찮아! 이게 역시가 나의 플레이! 승중! 끝내야 돼요! 끝내면! 네!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겁니다! 네! 아주 정당한 방법이죠! 자, 격화련 이후에 공중 콤보는 빗나갔죠! 네! 자, 비역전! 네! 하지만 끝을 내지 않으면 또 1분 4초 동안 또 아웃복싱 합니다! 김병호! 지금부터도 슬슬 발동 걸고 있어요! 헤비과 싸우는데 그렇죠. 인파이트 하나라는 것 자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요리요리한 암살자로 정면으로 들이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네. 오. 자, 그런데 자. 죄송 분자. 분자 아깝네요. 최석자도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네. 계속 쫓아가는 모습이 인신 네. 다 파악하고 네, 있습니다. 한방 끝나요. 자, 여기서 격화련이 들어가느냐? 자, 나무토막으로 알고 있죠. 나무토막으로 격화련. 네,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한 번만 또. 띵띵띵띵띵띵 아주 약간의 허용하지 않습니다. 야, 이 역사대 암살자의 경기는요 네. 이게 사람이 암살자 입장에서 좀 보게 되는 면이 있긴 하네요. 네. 한번 걸리면 죽으니까 야, 그것을 어떻게 암살자가 도망다니느냐 8번의 맛이 짜릿합니다. 네. 단정 승부 안 하겠다 추석선은 2세째도 붙었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역사의 콤보가 이번에는 제대로 나오면서 확실하게 적의 승부를 끝장내버렸습니다. 네. 자, 김경호 선수 왜 너 19대 81이 19%보다 잘하셨습니까? 김경호가 네. 네. 그렇게 잘하는데 왜 19%밖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네. 자, 앞으로 더욱더 많은 팬들이 하나 한 명밖에 남지 않은 암살자 김경호 선수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성진 선수 이번 그 팔경고리 선수의 그 맞춰금 아닙니까? 그런 승부와 함께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볼까요? 자, 노입장의 파워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죠. 네. 그럼 난 뭐예요? 저쪽에 이제 피지컬이 중요하다. 예, 예, 그쵸. 예. 예. 네. 우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역사의 제대로 한번 때렸습니다. 하지만 김경호 선수 침착하게 횡이동으로 지진 막아내면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예. 적의 위치를 계속 파악하고 있는 최성진 선수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네, 정말 그 파워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네. 한방 한방의 묵직함! 이것이 바로 역사죠! 그 많은 액션 게임 중에서도 아주 비무르드 액션이라고도 봐야 되니까요. 저 도끼들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처럼 저렇게 과격한 액션은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는 사람이 얼마나 아프다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네. 파괴력을 보여주는 역사! 보는 맛은 정말 끝내줘요! 그렇습니다. 최소 반패입니다.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1대1 경기로 원점 돌아간 가운데 3세트 경기 보시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초반 서로 주고받았고요. 네, 급하게 은신이 좀 빠지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는데요. 언제나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게 역사니까. 그렇죠. 계속 지금 후방이동이라던가 방풍을 이용해서 따라 붙어주고 있고요. 지금처럼 역사를 상대로 할 때 열화륜 저항을 함부로 주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화륜 저항 시켜주면 격화륜 날아오고요. 이거 막아내려면 어쩔 수 없이 나무토막 소비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어진 공격을 대비하기가 힘들거든요. 자, 계속 쫓아가죠. 서로 붙기 들고 잡았어요. 자, 은신 다가오는데 네. 그렇죠. 빠르게 빠져나와야죠. 지금은 잴 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전의 경기에서는 뭐 동을 중첩시키면서 뭐 내격분에 이런 콤보가 나오긴 했었는데 아, 역시 역전을 상대로 쉽지가 않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아웃복싱 해야 됩니다. 아웃파이팅.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회 제대로 잡았거든요. 불금 경기 더 뒤집어 놓고 이거 21 이거 거의 완전 다
장작 100이! 야, 장작 100이 한번 나면 못, 뭐, 장작도 못 버티는데 사람이 버팁니까? 네, 그냥 한번 은신 빠지면 죽는 겁니다. 의지 없으면 그렇죠.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무색해질 정도로 굉장히 수비적이고 안정적으로 플레이한다라는 이 최성진 선수의 이미지를 한 번에 뒤집어주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직접 와 그동안 쓰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면서 장작 패기 저 모션은 짱이에요 진짜. 네, 아 진짜 무기력하게 얻어맞을 때 아, 저 다른 선수가 좀 불쌍해 보일 정도인데요. 야, 참. 네. 결승이 아닐 때는 저 치어풀이 버프입니다. 네, 결승에는 저 버프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요즘 이 홍진호 전 선수가 방송에서 나올 때 뭐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다 우승합니다. 그쵸. 요즘 또 진도에서 엄청나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네. 아, 게임만 그렇지. 그쵸. 게임 외에는 저게 끝까지 저 버프네요. 요즘 또 굉장히 잘 나가니까. 예, 예. 바빠요, 홍진호 요즘.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정도면 거의 풀포고죠. 네. 아이고, 덕에. 아, 그렇지 너무 네, 화면 끝난 다음에 거의 이제 뭐, 우리는 또 이게 플레이는 이제 성인들이 하니까 죽어라! 저기 나오면서 이거 하기 좀 어려워요. 제가 네. 저기 너무 정비되는데 진짜 안 돼. 시원하게 들어가잖아요, 데미지가. 네, 또 암살자가 막아보려고 노어 반격을 해봤지만 관통이죠, 또. 네. 아,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침착하고 근데 지금 패전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자, 암살자의 반격이 시작될 수 있을지 3세트, 아 이제 4세트죠. 2대1인 가운데 4세트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격돌 이후에 분쇄 한번 허용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타츠기가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오겨 지금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 이러면 빠르게 타츠기 두 개 다 뽑아냈죠. 네. 잡아야죠. 그렇죠. 한 번만 20초 한 10초 안에 잡아내면은 또 이렇게 풀어버리 뭐 한 10% 20%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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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하게 지진을 뚫어버리는 플레이. 이거 예상적으로 놀리는 거 덮기지. 옆으로 지구르기 이후에 캐치. 그렇죠. 이거 완전 이리 와. 와 이리 와. 끝까지 이리 와. 27 와. 이리 와. 와 경기 시간 짜 2분 아니면 주당제. 저 미소 맞으니까. 저 미소. 여미 미소. 네. 지대가 콤보. 네. 그냥 집에 보내버렸어요. 컴백 홈. 예, 지금 돌아오라고 하니까 네. 바로 보내버리는 이 강력한 역사! 와, 와. 파괴력 엄청납니다. 역사가 나오는 경기 그 패턴이죠. 설렜냐? 그런 거 안 되지. 네. 1세트 주고 2, 3, 4세트 가져가는 플레이. 지진을 딱 맞을 때 얼굴 캠에 나왔는데요. 지진이 들어오는 그 순간 경기를 아예 놓아버린 모습. 아, 본인 잘 알 거지. 아, 걸렸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 걸렸다. 그렇죠. 네. 홍성진. 네. 네. 사실 이렇게만 되면 언제나 결승에는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최고의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최성재, 김경우의 날카로운 공격을 피하고 말고 하나 그냥 도끼를 끝내버렸어요. 또 보죠. 군대로 찌르고 이게 시작입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시작하면 네. 대책이 없죠, 이거. 네. 일갔어! 가지 말라니까. 뒤구르기 알고 네. 무릎차기로. 잘못했지! 네. 잘못했지! 야, 네. 네, 잘못했습니다. 네. 한 면 좀 반대 때리고. 달성해! 열심히! 네. 계속 때리고. 술 좀 끊어. 뭐.